오도리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혼자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지만 가끔씩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쓰레기통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나날, 이에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캠코더로 촬영을 결심하게 된다. 만약 진짜 스토커가 있다면 증거품이 될 테니 경찰도 납득할 거야. 남자는 바로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뭔가 찍혀있길 바라면서. 나갔다 돌아온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여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건 진짜 뭔가가 찍혀있을지도.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캠코더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낯선 여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찍혀있어! 찍혀있어! 스토커 찍혀있어! 공포를 넘겨 완전히 흥분한 남자는 녹화된 영상 속 스토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여자가 방 안을 돌아다녔을 걸 생각하니 남자는 절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남자가 한가닥 희망의 마음을 놓고 있던 중 화면 속 여자는 남자의 방 옷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와, 옷장에 들어갔어. 게다가 좀처럼 나오질 않아.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영상이 멈췄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향해 불만을 내뱉었다. 여자들은 왜 이리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걸까? 아내가 말했다. 이제 곧 끝나, 서두르지 마. 미사코야, 왜 이렇게 요란이니?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확실히 난 성격이 급하다. 기다리다 지쳐 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어느새 딸이 조용해졌다.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놀라시지 않을까? 손녀를 보시자마자 싱글벙글 하실 거야. 아내가 내 목 주위를 가지런하게 해주었다. 목이 약간 조이는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아내가 말했다. 왜? 부부잖아. 아내는 시선을 내리며 수줍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말 몇 년 만일까?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갈까? 응, 여보. 첫 번째 이야기. 가까워지고 있는 영상 속 남자는 지금 캠코더를 보고 있는 남자가 캠코더를 보러 오는 것이고, 즉 시카를 든 여자는 지금 옷장 안에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고 있다. 곧 그들의 부모와 미리 가 있는 딸이 있는 곳으로 갈 예정이다.